네, 오늘은 키움 종합 차트 0600 화면에서 매물대 차트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이 나오는 화면인데요. 요 끝에 이게 그 박스가 있죠. 박스를 눌러 보시면은 차트 형태에 대한 이렇게 메뉴들이 나옵니다. 이때 매물대 차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요. 이 매물대는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매물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.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매물대 수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매물대 수를 갖다 바꿀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. 10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10개를 바꿔보시면은 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매물대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매물대 수 또 본인한테 맞는 그림들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 나와 있는 바들은요, 이 지수대에서 거래가 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. 지금 이제 10개로 해놨는데, 지금 이제 보시면, 여기가 이제 11.5%의 거래가 2055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7.8% 이렇게 돼 있죠.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것은, 바로 2200에서 2225 사이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20.3%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수가 반등할 때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곳에서 매물 저항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의 차트는 고객 맞춤형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0600 화면 여기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저희들이 앞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